네, 종목상담 김현장 코너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무료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번입니다. 자, 여기 스튜디오에는 김수용 팀, 장우 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 원하는지 먼저 마음에 결정하시고 문자나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쪽 팀으로부터 상담 원하세요? 보세요. 장웅 씨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그 주식시장 보시면 좀 답답하시죠, 많이? 예. 자, 희망을 가지시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위메드요. 위메이드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비중은 30%고요. 예. 예수가가 72,000원이요. 아, 72,000원이요. 와. 예. 예. 아까 그 저희 이성대 전문가가 오늘 종목 추천 안 하신 거 방송 보셨나요? 아, 오늘 못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예. 전문가님이 종목 추천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현금 보유를 하는 게더 낫다 그러셨는데, 자, 우리 예. 달마 집사님의 아주 명쾌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수익 많이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지금 72,000원대인데 지금 10만 원이 넘어갔으면 상당히 예. 좋은 뭐 그런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NC 소프트랑 비교를 해야 될것 같은데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자산 대비해서 현재 그 가치가 한 5배 정도 됩니다. PBR이 이제 한 5배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 NC 소프트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냥 계속 타고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지금 당장에 이제 고점의 신호가 아직 없어요. 즉 추가적으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차트상으로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95,000원대가 이제 고점이었다가 그 라인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95,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한 12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선생님, 사실은요, 네. 제가 이걸, 뭐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수가가 72,000원이 아니고, 네. 현재 92,000원인데요. 그, 아, 그러세요? 당초에 2월 17일 날 72,000원에 사가지고, 3월 30일 날 93,000원에 팔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길래 4월 19일 날 92,000원에 산 거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래도 평균 단가는 72,000원입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종목들이 92,000원에 다시 산 건데, 네. 이걸 제가 한 종목을 사면은 20% 수익 나면 팔고, 네. 5%, 빠지면은 또 팔고, 손절하고 그랬거든요. 아주 좋네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고는 20% 수익 이걸 챙길 수 있을지, 네. 그게 궁금해서 참 사실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92,000원대에서부터 해서 이제 20% 수익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면 11만 원이 넘어갈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11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뭐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즘에 NC 소프트는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반면에 이 종목은 반대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는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주식은 대응이니까 이제 95,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11만 원 이상까지.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드리고 나서 네. 추가로 더 매수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럴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매매할 때 이제 추세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공략했다면 7만 사전 가격대 한 75,000원대 그 정도에는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나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지금은 리스크도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위메이드 12만원까지 그래도 갈 수 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 요즘 장에 이렇게 수익 나시는 분들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네. 확실한 투자 원칙을 갖고 계셨던 시청자님이었습니다. 이번엔 문자 한번 볼까요? 김지영 씨? 네, CJENM인데요. 28,400원에 35%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CJ님 지금 바닥권이라서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추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CJ님 같으면, 기존 어떤 이제 종편이 탄생되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격화되면서, 사실 이제 제작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경쟁력 앞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도 한 PER 기준 한 20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별로 없다. 저는 이제 같은 비슷한 이제 CJ&M 이제 그 방송 리치맨 무료 방송할 때는 CJ&M보다 오히려는 J콘텐트리 오히려 사는 게 낫다. J콘텐트리가 훨씬 더 절반 정도의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요. 중앙일보 관련 사고. 그래서 CJ&M 같으면 지금 28,050원 샀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보시고요. 목표가 3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라. 손절가는 지금은 밑에 바닥권까지 26,000원 저점이 그렇게 잡는 것보다는 지금 22평선을 반드시 지지가 되는 게 좋고요. 요즘 22평선 지지가 안 되면 박스권 바닥에 있다가도 급락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2평선 27,800원인데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는 이제 붕괴하더라도 종가로 27,800원이 붕괴가 되게 되면 다음날 27,800원 이상을 안착을 못하면 바로 매도를 쳐주시면 손실이 거의 크지 않는 그런 거죠. 2% 정도 손실이면 다시 다른 거. 이 종목은 실제 매수해서 가는 좋은 어떤 시세가 나려면 28,400원입니다. 28,400원이 이틀간 안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안착하게 되면 다시 3만까지 갈 수 있지만 현재가 내일부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반드시 이게 하늘색 선 28,300원을 돌파해서 종가로 있으면 그 이후에 3만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한 1,500원 정도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1,500원 보고 이제 바닥권이지만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적다. 오히려 중대형 턴어라운드 대형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반등 시 본전 정도에서 매도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우 씨의 포트와 또 비슷하게 사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CJ E&M 그래도 3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가격 제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계속해서 문자 조금 더 가봤으면 좋겠어요. 장우 씨. 네, 문자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네. 자, CJ 오쇼핑 18만 7천 원의 비중은 상당하십니다. 100%를 담으셨는데 네. 하, 이거 이성대 전문가님 어쩝니까? 100%. 네. 한 바구니 담으셨네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자산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미만이라서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0%로 담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산이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몇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100%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산이 적더라도 한 종목에 다 담지 말자. 요거 먼저 말씀드리겠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동방 CJ 지분 그 25%에서 한 11% 정도 판다고 그 내용 나오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좀 급락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사신 게 아니라 많이 빠진 다음에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대인 거 보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최근에 대량 거래 터진 자리가 한 19만 5천 원대 자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밀렸는데 지금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19만 5천 원대에 지금 상당히 많은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가격에 밑에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지금 산 사람들은 여차하면은 즉 19만 5천 원대 이상 보고 산 거겠지만 이 19만 5천 원대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기만은 분명히 바라고 있을 거거든요. 즉 올라오면은 바로 매도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5일선도 지금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밀리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신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올라오겠지 하고 소위 100% 넣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다 좀 전량 빠져나오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CJ 우쇼핑.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김수용 씨, 장욱 씨 팀 중에 어느 쪽 상담 받고 싶으세요? 장욱 씨 팀 이성재 전문가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원빈 닮은 장웅이고요. 네, 달마도의 그분 닮은 네 달마 집사 이성대 전문가님 옆에 계신데,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제가 오늘 골프존을 68,900원에 15% 정도 매수를 오늘 매수했거든요. 아, 68,900원에요? 네. 15%요? 예. 네. 오, 골프존 저도 아까 들어보니까 뭐. 실적이 좋은 걸로 나오고 네, 예. 그리고요. 네. 제가 향후 그 종목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이성재 전문가님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웃었고 한 번은 울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대원 강업 때문에 웃었고 세아베스텔 때문에 저기 울었거든요. 아, 네. 세아베스텔은 이제 손절을 했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대원 강업을 제가 오늘 6,200원 이상에서 네. 매도를 하고 네. 6,050원에 오늘 재매수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거 괜찮은가요? 이거 잘못했나 조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매매를 아주 그 이제 잘 하시는 그런 예. 우리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대원 강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가져가려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트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딱 하나 이제 대원 강업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좀 싸게 사놨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뭐 며칠 동안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개인만 팔고 기관 외국인이 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량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하루 조정은 받았지만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형 강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000원 이상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재매수가가 괜찮은가요? 뭐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네. 정도 선에서 사셔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되는 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뭐 유럽발 문제라든가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방어할 수 있는 펀드라든가 이런 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편입이 돼서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매수가가 좀 높아서 제가 맞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아서 저도 네.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면 아주 이제 정석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라인대가 지지가 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계단식의 이제 상승 추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21선 위에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 가려면 지금 요 위에 있는 21선 라인대 68,0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네. 깨지면은 재차 다시 65,000원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재차 확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8,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을 길게 가지는 말기 바르십니다. 아, 길게 가지는 네, 마세요. 네, 단기 대응하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서 네. 여차하면은 뭐 이제 저는 좀 안 좋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금을 좀 가지고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면 현금 오늘 많이 확보했어요. 다 손절했어요. GS 건설하고 네. 다 손절했는데 여보세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호남석유를 또 28만원에 조금만 사봤어요. 아, 뭐 조금 사신 거는 상관은 없는데요. 네. 뭐 이제 그거는 바로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네, 현금 확보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골프전 너무 길게는 들고 있지 마십시오. 네. 자, 이번에 또 한 번의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 세 번째 전화 연결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어느 쪽으로부터 상담 받고 싶으세요? 예, 김수영 씨 팀
방금 받고 싶습니다. 네, 김수영 씨 네, 받아주시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3월 20일경에 매수가는 8,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어우, 지금 뭐 만원대니까 뭐 이익을 보고 계신데.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8,000 얼마요? 8,000원입니다. 아, 8,000원 잘 사셨네요. 이 장에서 수익 내시고 아주 좋네요, 그죠? 미리 5월달에 이렇게 연휴에 일본과 중국 관광에 많이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예. 예상하고. 차트 보니까 네. 20일선 지지하고 쌍바닥이 약한 거, 약간 쌍바닥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럼 3월 한 20일경에 이렇게 사셨겠네요, 그죠? 예, 예, 예. 아주 기술적으로 상당히 매수 구간에 딱 사셨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그래서 강력히 올라갔는데, 왜 모멘텀이 있었죠? 5월 초하고 4월 말에 계속 이제, 중국과 일본의 어떤 연휴거든요. 그래서 노동절 뿐만 아니라, 골드 위커 일본에. 그래서 올해 아마 일본 관광객도 국내에 한 30% 증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게 남 테마로 같이 움직이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산업 자체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가지는 산업도 성장하기 때문에, 한, 목표가를 제가 파라다이스는 12,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요. 그래서 12,000원 보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어저께 장대 양봉이나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일부터 오늘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여기서 내일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세 더 올라가야만 이 종목은 유지가 될 것이고 중요한 단가, 손절 단가 말씀드릴게요. 손절 단가는 짧게 보면 9,800원입니다. 9,860분봉으로 보면 이익 실은 9,800원이 깨지면 이익 실은 한 50% 정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보신다면 반드시 단가는 9,500원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9,500원이 종가로 깨지면 다음날 10시까지 9,500원을 상회하지 않은 바로 매도하시면 전체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9,000원 정도까지 다시 밑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아마 수익 실현을 고가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손절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이렇게 손절가 9,800, 9,500 이것만 잘 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어제 오늘 하려고 지금 많이 망설였다가 지금 계속 거래를 했거든요. 네. 다시 잘못 들었거든요. 어제 오늘 네. 13,000원 넘은 때 네. 아까 하다가 그렇죠. 어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그래도 오늘 아직까지 팔 매도 시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가 종가에서 그 종가를 이제 9,990원인데요. 그래서 만 원은 깨지지 않으면 계속 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공개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칩니다만 내일 저희가 꼭 오늘처럼 열심히 또 문자 전화 주시면 상담 또 빠르게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분들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이성대 전문가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 김수영 씨, 장우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한만식 전문가님이 프로세스 투자기법 강의를 해주신대요. 2부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